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근심하는 제자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상처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할 제자들입니다. 정말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오히려 자기에게 상처 주는 제자들을 위로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면 예수님의 위로는 참된 위로이며 한계가 없는 위로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무한한 위로와 예수님을 경험하여 지기를 축복합니다. 성공이란 우리가 무엇을 많이 얻느냐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 뒤에 무엇을 남기느냐, 우리 뒤에 무엇을 남기느냐 하는 것으로 성공이 결정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양육하시고 이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남길 것인가, 예수님께서 그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그것을 가르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서 살아갈 것인가, 세상은 우리가 어떤 높이까지 갈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것이 성공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성공의 기준은 내가 어떤 높이까지 올라갈 것인가, 그게 기준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가, 죽음을 생각하며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가 생각하며 살아가야 후회를 멈추게 됩니다. 앞서 가기만 해서, 성공만 해서, 계약만 성취해서 악취나는 삶을 계속 살게 되어집니다. 나는 내 뒤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직장 동료에게, 세상의 것들을 남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남기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을 남기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십자가의 흔적을 남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로 내 가정이 살아나고 그 십자가로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